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매빅3를 가지고 카메라를 연결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FPV 드론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를 드론에 올려가지고 촬영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FPV 드론이 아니라 센서 드론, 매빅3에 달면 어떨까 싶어요. 매빅3는 지난번 실험에서 1kg까지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500g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려도 문제는 없겠죠. 다만 위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위에다 장착하니까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될 거고, 드론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올린다면은 하나의 영상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좋긴 합니다. GV-E10에 35mm 카메라 렌즈를 장착한 겁니다. 또 마운트는 매빅3용 마운트입니다. 무게중심이 아래로 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방에 장착한다면 센서를 가리기 때문에 위에 장착하는 게 좋고요. 위에 장착한다면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비행을 해보시고 아, 얘가 안전하게 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조금 멀리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즈는 프리엘의 NDPL 8짜리 쓰고 있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타원형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타원형하고 동그란 원이 딱 맞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위에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제법 묵직해요. 제법 묵직하고 비행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무게중심이 앞에 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꼬꾸라질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꽉 조여볼게요. 지금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가갖고 이륙할 때 꼬꾸라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한번 이륙해볼게요. 안 되네. 뒤를 보게 할게요. 뒤를 바라본다면은 무게중심이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륙을 해볼게요. 조금 넓은 데서 해볼까요? 이륙. 오. 이륙 됐어요. 흔들림이 되게 심한데? 이제 좀 이동해 볼게요. 전진, 후진. 시내 모드로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요. 시내 모드로 부드럽게 비행을 한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죠. 무게중심이 얼추 맞아가지고 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드를 느리게 해놓으니까 출렁거림이 적은데 노멀 모드만 해도 전진하다 멈췄을 때 출렁거림이 좀 심했어요. 와, 착륙했어요. 아주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소니 카메라에서 안정화 시스템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려면은 손떨림 방지를 아예 꺼야 돼요. 매빅3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올려봤습니다. 오늘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건 무게중심이 안 맞을 때는 이륙을 못하고, 무게중심만 맞춘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하신 분은 제작을 하셔서 정중앙에 만들어 놓으신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